번 ABL 바이오 신청해 주신 고려맨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0원에 비중 10% 볼까요? ABL 바이오 이것도 전저점 이탈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자, 거의 이제 초반가까지 내려왔어요. 12,500원인데 여기 자, 오늘 한번 비슷하게 터치 나왔어요. 600원 이때 500원 지지받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19,500원이 높죠. 살짝 시장이 조금 괜찮아지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더 들어와줘서 반찬들 12첩 반상 30첩 반상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올라갈 거예요. 밥 맛있게 먹으러. 근데 아직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 이 정도 반찬으로 부족해 먹을 사람이 몇 명인데 더 만들어야 돼 하면서 횡보구가 만들면서 여기서 매수 물량 즉 반찬들을 만든다 라고 하면 나중에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여기서 매수 물량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전저점 이탈까지 깨진 않을 거예요. 깨진 않을 겁니다. 올라올 거예요. 지금 바이오주나 이런 쪽들도 워낙 이슈들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돼요. 일단 전저점 이탈하기 전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반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 올라올 것이다. 아시겠죠? 잘 대응하고 탈출하시면 돼요. 자, 다음 종목 상담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시간 반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종목들 많이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자 다음 이제 유튜브 박올리비아님께서 ST큐브 매수가가 13,000원이시고 비중 5%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신가 봐요. 12,900원 고점입니다. 자 고점입니다. 일단 고점 지지가 이게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좀 애매하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제일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차트예요. 지금 저점이랑 고점이 거의 없어요. 뭔 말이냐 하방을 틀 때 일정 가격대를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부근 어딘가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면 강남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남 그 어딘가 또는 강남 그 근처 어딘지 모르죠. 똑같아요. 저점이면 저점을 딱딱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 어딘가 저점 그 뭐 만원 그 어딘가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천천히 하방 트는 거예요. 천천히 강하게 트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이게 횡보 구간인지 받쳐주는 구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종목들 대응하기 정말 어려워지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특히 어렵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점이 없고 저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종목들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대응하시냐 있던 차트 다 늘려보세요. 다 쭉 축소를 시켜놓고 쫙 봤었을 때 특정 구근을 지지를 받아주는지 한번 보세요. 고점 부근에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있으면 그 구간을 잡으면 되는데 없어요. 지금 일단 어떻게 하느냐 오늘 찍고 반등 강하게 나왔죠. 그 전저점이랑 슬슬 많이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저가 9,270원 오늘 9,200원 오늘 시초가 때문에 이탈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느 정도 감안해서 버텨주다가 상승 찍어줄 때 매도 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60일선, 120일선 못 뚫고 오늘 내려왔습니다. 분명 뚫어주려고 한 번 더 시도는 해줄 거예요. 횡보권이 나온다면. 횡보권이 나온다면.
나오면은 올려와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권을 들어설 수 있겠다. 또는 비중이 지금 아까 5%라고 하셨죠? 5%라고 하셨나요? 자, ABL 바이오. 아, ABL 바이오가 아니라 요거. ST 큐브. 여기다 써 드려야 돼. 자, S 큐브. 13,000원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5%시니까 비중 축소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기까지 갔었을 때 익절하시고 여기까지 못 간다. 가면은 무조건 와요. 와는 여기 뚫고 가면 못 뚫어 준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손절하고 나오세요. 괜히 여기서 지지부진에 잡혀있을 필요가 없어요. 과감하게 이럴 땐 정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또 많은 종목 신청들을 해주고 계신데 천천히 보도록 하게요. 천천히 물도 한 잔씩 마시고 뭐 물이 아니라 대부분 지금 커피를 먹고 있지만 자, 다음이 우리 김성재님께서 신청하셨던 필옵틱스 12,900원에 10% 추가 매수 문의 주셨어요. 추가 매수 문의 좋아요. 추가 매수 문의 필옵틱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양봉이 나왔어요. 일단 양봉이 나왔다는 거 감안하고 볼게요. 아, 차트가 정말 이쁘지가 않아요. 저는 이런 차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전 지지랑 저항 딱딱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잘 받쳐주고 잘 올라가고 잘 지켜주고 그런 종목들 좋아하는데 자, 이 부분 오늘 저점 받고 지지받고 올라온 거네요. 확실히 12,900원 매수 단가가 과연 얼마나 높을지 조금 높아 보이는데 지금 육안으로는 높아요. 선 그어보니까 높아 보여요. 확실히. 자, 이럴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냐. 우리 시청자분들 고점에서 매수할 땐 스캘핑으로 치고 빠지는 거 이해는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 주목 한번 해주세요. 주목. 이런 주목들 왜 매수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조건 물려요. 무조건. 무조건. 안 물릴 수가 없어요. 고점에서 매수하면 매수랑 매도의 달이 내가 매도의 달입니다. 절대 손실 안 보고 보합권에서 무조건 탈출할 수 있다 하면은 고점 부근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해도 괜찮은데 안 좋은 부근은 또는 완전 손실 구간에서 정리를 잘할 수 있다 하면 상관없는데 손절 구간 이탈할 때 정리 못하면은 무조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바닥권 종목 매집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팍스경제TV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전저점 이탈하거나 지지구간 이탈해서 내려올 때 무조건 정리를 하시면 손실구간은 최소화 대신에 신고가 돌파 매매처럼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이거부터 안된다고 하시면은 지금 신고가 매수 또는 고가 매수는 절대 비추천입니다. 우리가 고가인지 저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종목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종목 최고점이 어디죠? 2만원대죠. 저점이 어디요? 6,300원입니다 그러면은 얼추 어림 잡으면 한 만원 정도 돼요. 만원 만원 뭐 12,000원 만원 만원에서 12,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주가 형성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빠지다가 올라왔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서 여기 구간 사이가 되겠죠. 또 다시 한 번 더 14,000원하고 6,000원 사이 그러면은 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만원 주가에 딱 차트들을 봤었을 때 아, 여기에 중간은 어디쯤이자면은 만원 또는 11,000원? 이 부근 때는 매수해도 괜찮아요. 왜냐, 이 안에서 등락폭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12,000원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초반에 빠질 때만큼 올라가줘야 돼요. 2만원대까지 특별한 호재 있지 않는 이상 못 올라가요. 차트 만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고점 매수는 좀 조심하셔라. 아시겠죠? 반등 나오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11,000원?
11,000원? 이거 뚫어줘야, 뚫어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냐. 아, 150만 주? 아, 170만 주 정도 나와야 될것 같아. 170만 주. 170만 주 정도 나와줘야 이 12,000원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근처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 하시지 마시고 내일 양봉 나오면, 내일 양봉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TV에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더 오를 거라고. 삼성 카메라 관련돼서. 그쵸. 근데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저도 좋은 종목인 거 압니다. 좋은 종목인 거 알아요. 뭐 폴더블, 뭐 아니요, 폴더블 2차전지, 그 다음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뭐 PCB 이런 쪽 관련되는 종목입니다. OLED도 있고 섹터는 좋아요. 정말 좋은 종목인데 너무 높다. 이게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일단은 지금 양봉 내일 더 나오면 매수하세요. 양봉 더 나오면, 양봉 더 나오면 매수하시고 평당가를 좀 많이 낮춰주시는 게 좋겠다. 지금 10% 정도시니까 추가 매수할 거면은 5% 안쪽으로만 하세요. 5% 안쪽으로만. 너무 많이 하시진 마시고. 아시겠죠?